안녕하세요. 번영로 TV 착한 PD 장세훈입니다. 저 오늘은요, 여러분들 뭐 부루마블이라든지 모노폴리 다양한 보드 게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라북도 전주에서도 이렇게 보드 게임을 만드신 아주 기대주가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요청을 해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로 MBTI 성격 유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훈 선생님께서 네, 보드 게임을 만드셨다고요. 네, 워낙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보드게임을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집에는 약한 130개에서 150개 정도의 보드게임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보드게임이 좋다 보니까 직접 만들기까지 되었네요. 그러면은 그냥 뭐 사업성을 가지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보드게임을 좋아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드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는 보드게임,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는 보드게임이 뭐예요? 저는 이제 보드게임 중에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카탄 이런 거참 많이 하는데, 카탄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조금 플레이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어지고, 굉장히 오래도록 인기가 있었던 뿌에르토 리코라는 전략 게임이 있어요. 뿌에르토 리코? 네, 뿌에르토 리코라는 그래요? 전략 게임을, 네. 진짜 좋아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보드게임은 좀 쉬워야지 쉽게 설명하고 이해해서 같이 하고 하는 맛이 있는데, 근데 금방 드는 생각이 어려운데 할줄 알면은 되게 재밌긴 하겠네요. 네, 엄청 재밌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좀 댓글로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드게임을 좋아하다가 이제 한번 나도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서. 네, 막연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공동 개발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과 같이 이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이제 보드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그냥 넌지시 던진 것이, 네. 네, 현실이 되어서 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게임을 이제 해봤어요. 집에서도 이제 딸이랑도 가족에서 해봤는데, 심지어 장인어른이랑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할만하더라고요. 잠깐 설명해주고 같이 그냥 뭔가를 이렇게 막 소통을 한다는 거. 네. 사실 소통하는 게뭐 딱히 많이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잠깐 이렇게 주고받고 막 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니까 그 순간은 기억에 남고 좀 재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네요. 네, 이 게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네. 이제 밸런스도 확인을 해야 돼서 완제품 만들기 전에 이제 종이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들하고 그다음에 가족 캠프하고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 게임을 진행을 해보고 이게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받아봤는데 그런 걸 하셨군요.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만드신 게임 이름이 밍글이라는 거예요. 밍글 무슨 뜻이죠? 밍글? 밍글은 이제 영어고요. 섞이다, 어우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섞이고 어우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임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카드의 구성은 총 이렇게 1번부터 40번까지의 카드가 있고, 1이 4장, 2가 4장, 3이 4장, 이렇게 4가 4장 해서 총 40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모양들이 있는데, 숫자마다 같은 모양으로 있고, 40번까지 있으니까 40가지의 이제 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모션을 가지고서 함께 진행되어지는 카드이고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서 각자 목적에 맞게끔 임무를 완수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소개하는 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인원 수에 따라서 카드를 사용하는 개수가 좀 달라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6명에서 같이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10명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40명이 함께 한다 그러면 1번부터 40장에 40번까지의 네. 160장의 카드를 다 사용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저는 이제 모션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번호를 막 섞어서 가지고 있다가 막 바꾸면서 1을 4개를 내가 만들면은 네. 혹은 2를 4개를 만들면은 성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6명이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보여지는 이렇게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6, 4, 이 24장의 카드를 이렇게 섞어서 한 사람당 4장씩의 카드를 뒤집어서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받았을 때 숫자가 뒤죽박죽 섞여서 4장을 받게 되어지는데, 받은 카드를 가지고서 내가 모으고 싶은 숫자 한 가지를 4장을 다 모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난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한 장씩을 교환을 하면서 다니는 건데, 이야기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다 보면은 네. 지금은 제가 3장을 왼쪽에 갖고 있는데 네. 4장을 다 먼저 모은 사람이 1등이 되고, 먼저 모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마지막까지 다 완성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했을 때 28명의 학생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학생들과 불특정 다수가 섞이고 어우러지면서 만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다가 딱 받았을 때 그 친구를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저도 요렇게만 해도 되게 단순한데도 막 주고받고 하고 또 바꿔서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좀 더 교우 관계도 또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 수도 있고 뭐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모션들이 모션들이 좀 다르게 숫자마다 40개의 모션들이 있는데, 이 모션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똑같이 처음에 숫자 했던 것처럼 인원수만큼 카드를 준비하시고 섞어서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4장씩 한 사람당. 네, 가지고. 이번에는 또 카드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모션을 보고 다른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모션과 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는 겁니다. 단 말하지 않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찾았어요. 내가 만약에 두 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모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모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맞으면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자 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완수한 사람은 놔두자라고 하는 사람은 완수한 곳에 찾으면은 같이 그 카드를 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4장의 카드를 먼저 다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렇구나. 진행자가 있을 때에는 이 모션을 정확하게 취했을 때만 카드를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사실 참 마주하고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좀 둘러보고 나와 같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도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 재미난 카드 요거를 좀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지금은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 보드게임 밍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 네. 네. 그 다음에 팝콘 에듀라는 보드게임 회사에서도 이제 밍글 보드게임을 검색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밍글이 첫 번째 작품이시고 네. 또 다음 작품도 다음 보드게임도 구상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보통의 보드게임은 소수 많으면 8명까지 함께하는 보드게임인데 가만히 정적으로 앉아서 하기보다는 좀 움직이면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인관계와 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개발하고 싶어서 벌써 2탄과 3탄도 구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는 구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또 테스트도 그리고, 해야 네. 되고 반응도 받아야 되고 밸런스도 맞는지 서로 좀 공통되게 특징을 갖는지 그래서 지금 방식처럼 소수에서 다수까지 40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2탄과 3탄도 계획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개발되고 뭔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뿌듯하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수 있는데요. 민글 응원해 주시면서 또 아 이거 하나 사서 좀 우리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외로 제가 지금 아들하고 같이 둘이서만 있을 때는 이거는 소수는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같은 카드가 4장씩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메모리 게임 형태로 같은 그림 찾기를 하는 방식으로 또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괜찮겠네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동작을 정확하게 취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과 같이 이제 카드를 찾고 그 모션을 같이 취해보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놀이로 활용하기도 네. 하고 있습니다. 4장씩 같은 건데 2장씩만 뽑아서 이렇게 쭉 깔아놓고 딱 뒤집어가면서 같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도 또, 네.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네. 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요. 앞으로 잘 되시고 더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드시기를 이제 응원 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뭐 전체적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뭐 학생들이라든지 소통에 관해서라든지 다양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점점점 함께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이 도와준 친구가 없었다면은 이거를 완성해서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기도 하지만 그림에 대해서 되게 불편감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보다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와닿네요. 네. 함께 한다는 거, 같이 한다는 거. 그렇게 같이 해야지 또 좋은 가치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가치를 좀 생산하실 수 있는 그런 삶들, 그런 나날들을 계속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분,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